마라나타. 아멘. 갑자기 찬양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은 생각만 하여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에게 그렇게 심령으로 만들게 해주잖아요. 할렐루야. 네. 예수의 취향처럼 예수께로 삽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쁨이고 감사가 되시고, 감사와 기쁨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삶의 기쁨이 기쁨과 감사가 삶이 되시고, 또 삶이 기쁨과 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뒤 옆으로 어려워? 예뻐요. 안 하는 말 하려니까. 그래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려. 이게 있잖아요. 화장품, 여자들 화장품 할 때 좀 비싼 화장품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표피가 이렇게 있잖아요. 살에 표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더 속에 진피가 있대요. 근데 이 비싼 화장품은 맞는지 뭐 틀리는지 잘 모르겠고, 이 비싼 화장품은 진피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피부를 톡톡하게 계속 해주고 관심 많잖아.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습을 주님이 배웠는데 얼마나 또 우리 영혼이 아름답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설교도 그죠? 그냥 여기 머리까지만 다 와닿아가지고 그냥 끝나는 설교가 있고, 가슴까지 오고, 한 10년 기쁨까지 들어가는 거. 저는 지금 선한 욕심을 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한 10년 기쁨까지 들어가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지금 드린 말씀처럼, 그냥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물며 얼굴 배울 때 얼마나 더 좋냐. 그냥 그 단어, 그 얘기,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10년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가슴까지 들어와서, 정말 10년까지 들어와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랑의 힘이, 능력이 막 넘쳐서 하려면,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이고, 행복이 삶이 되고, 삶이 기쁨이고, 기쁨이 삶이 되시기를. 진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 그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만 거기 아주 그냥 10년 10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행복해지는 거야. 저는요, 정말 모든 성경이 다, 네, 성경은 모두 정말 감동으로 쓴 거라고 했잖아요.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너무 유익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정말 제가 막, 요즘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좀 쉬느라고 제가 성경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요즘 며칠 좀 쉬느라고. 근데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사실 우리는 다 쉼이 되잖아. 근데 정말 이 말씀 자체가 다 정말 얼마나 그 안에 모든 비결이 다 있는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막 다 여기에 축복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고 여러분의 정말 슬픔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정말 절망 중에도 막 소망을 잃지 않는 비결이 있고 그냥 죽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고 이게 다란 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 예수님 정말 아까 천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는 다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정말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알파에 오메가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안에 막 정말 이거를 놓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여한 거죠. 아니 성경이 복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정말 이건 말할 수 없이 불행한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을 봐서 불행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죠? 예수님 이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육신으로만 이용하는 건 이거는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지혜가 여기 그 총명이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라는 그 수를 세워보라고 했잖아. 이게 사람의 수니 곧 짐승의 수라고 막 이 666이라고 얘기해서 마귀의 수요,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요. 이게 사람이 짐승이라는 얘기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야. 이 사람이 별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너희가 뭐냐 이 땅 없을 때 안개와 같은 거야. 너 하나님을 거듭나지 못하면 네 생각은 짐승이야.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알아도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레마로 들리지 않고요. 여기에 막 우리가 속 신령 이 속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신령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는 듣는 자 우리 또 지교에 계신 모든 분 정말 아주 그냥 신령 속까지 들어오시고 네.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를 사랑해. 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해. 네.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정말 취하시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셔서 모든 게 행복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집에 가세요. 설교 끝났어.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11장 봤지만 마지막 절 얘기할 게 없어요. 이게요 다 사실 이 11장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육으로 해석하기는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처럼 또 이렇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말씀이 없는 거야. 만물이 주에게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아 36절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에게만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이제 모든 걸 다 심판하시거나, 이제 하나님을 상주시거나, 또 뭐 어떤 이제 형벌의 처방을 하시거나, 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주님께서 맺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더 심각한 의미는 뭐냐면, 내 영혼의 모든 구원의 시작이 나중에 영혼의 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서는 그날까지 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다 하나님으로 나온다는 거죠. 너희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오.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라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된다고 얘기하시다. 천국에서 신자는 다 뽑히는 거야.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되죠. 여러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까지 그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야. 이게 아무나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죠. 이방인이라고 다 머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차별이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방인을 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회를 다 주셨지. 할렐루야. 다 주셨어요. 다 말하느냐. 다 이루었다. 지금 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말씀드렸잖아. 구원을 받아라. 주셨잖아.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성경 말씀에는 하심이, 하시며, 하시니, 하셨으니, 하심이라. 하심이니라, 하셨더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으로 입조로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난자가야 이게 할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야. 근데요, 저희 성경의 11장 말씀 보면서요,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육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좀 주님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에는, 33절에 보면, 11장 33절에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그 판단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야. 그 길을 사람이 찾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11장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깊으신 거야. 왜냐면 사실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10장에서도 11장에서도 읽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조금 이 육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게 그랬잖아요. 구장부터 시작해서 외서는 막 미워하고 막 야곱은 사랑하고 이 사람 막 네가 네게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하나님 앞에 실문하면 되냐? 하나님 누가 대적할 수가 있느냐? 어디 뜻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질 권이 없냐? 내가 토기장에도 자기가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만들 권이 있는데 내가 그게 왜 없어? 있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죠. 어떤 때는 왜 하나님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왜 사랑하시냐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너무 놀라운 얘기가요. 여기 말씀해 보면요, 32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갖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게 만들으셨어. 왜 순종하지 않게 만들으셨냐? 모든 사람이 그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고
강박한 사회를 강박하게 하신 거예요. 한 시대에도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정말 그 모세의 마음을 극렬하게 한 것처럼. 한 시대에도 엘리 선지자가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어. 한 사람은 마음을 극렬해 주시고, 한 사람은 마음을 강박했던 거예요. 한 시대에 다윗과 사무엘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강박하게 하고, 한 사람은 극렬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다 순종하지 않는데 가도, 근데 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시절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를 신에서 구원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가 막 정말 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정말 제대로 된 예배와 어떤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박할 리가 없다는 거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강박해 함을 받을 만큼, 정말 하늘 앞에 강박, 어떤 하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눈을, 미련한 눈을 더 어둡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1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중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중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3절의 말씀에, 13절의 말씀에 이제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나게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목숨도 그냥 다 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 연들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렇게 전했어요. 이방인의 어떤 복음자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어요. 아주 자기 아주 그냥 목숨을 내는 정도로 이방인에서 열심히 사도로 이제 택함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실은 이 로마에 있는 그 자기 권력들이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중에서 얼마를 권한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방인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을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되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를 구원하고, 이방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조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처음이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지 않은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도대체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 지혜와 지식이 엄청 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길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오늘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알아지니까 하나님으로 그 은혜가 부어지면 이제 그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하게 지금까지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제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조부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부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뒤에 보면은 로마서 14장 14절의 말씀인가요? 그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14절에 몇 절이에요? 보면은 이제 사람이 넘어지는 거나 서 있는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나온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몇 절이죠? 14절 어디 갔지? 근데 한번 찾아봐 나중에 나와요. 이거 14절 말씀이 나와요. 몇 절인가 한번 찾아본 사람으로 얘기해. 12절? 4절이야? 14절이 아니라? 자, 보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건 누구냐? 그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서 있는 것도 주인 앞에 있는 거예요. 강박해 하신 자는 강박하고, 긍휼을 의지하는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하시니 하시고 하시니 하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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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인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오고 하나님께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더 많이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에 대한 한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얼마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버릴 수밖에 없죠. 가만히 보면은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진 않으셨다고 얘기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아주 그냥 그 뭐예요 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계속 그냥 뭐 사사기니 역사서 막 또 선지서 막 다 읽어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특히 가장 최악의 시대가 아홉 왕 시대 때. 그러니까 모든 아주 임금들이 다 그랬잖아요. 뭐 유대 왕, 괜찮은 왕 몇 명 뽑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도 뽑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이 드릴 만한 사람이 없었잖아. 아주 그냥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각종 신들 다 섬기고 그 다음에 그냥 선지자들 다 죽이고 이세벨 그 다음에 바로에게 무릎 꿇게 바로 또 그 다음에 아사랴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고 막 다 그냥 완전히 있는 선지자 도망가거나 다 죽거나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다 그냥 진짜 무릎 꿇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래요. 이제 마지막 때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끔찍하게 도래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무릎 꿇거나 아니면 그냥 무릎 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겠죠. 그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죽거나 무릎 꿇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도망가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냥 정말 근데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는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승리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끝까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른 신들 섬기고 막 다른 아주 그냥 이제 막 아주 그냥 주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될 막 그런 우상을 막 엄청난 그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성물과 기물들 그 거룩한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레위기 보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의 제사가 얼마나 정말 거룩하고 성스러운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조심해 주신 것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런 마음은 없고 오히려 막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 차고 나니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주 그냥 목전에서 대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참으셔도 너무 많이 참으셨죠.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경까지 간 거죠. 그 하나님께서 또 그냥 죽게 생겨서 또 회개하고 또 다 돌이키시고 또 그냥 말 안 들으면 또 징계하셨다가 또 이제 좀 괜찮은 모습을 보면 또 돌이키시고 막 나중에는 이제 돌이키기에 진저리가 났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공의시잖아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게 형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제 돌이키기에도 영증이 났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대안책이 있었죠. 버렸지만 그러나 이방인에서 이제 얼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 수가 들어오면 이제는 그때가 이제 주님의 때라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의 이방인의 모든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긍휼을 베푼 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택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아버지와 택한 자는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어떤 입장이 있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좁다는 거야. 정말 이 길을 구하여도 좁은 길을 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너무 좁고 협착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정말 모든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10장의 2절을 우리가 알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 알게 된 거지.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게 조상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지. 왜냐하면 4천년 동안을 아주 그냥 완전히 뼛속까지 아주 대대 손손 아주 그냥 섬긴 게 아니라 그냥 정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섬겼던 그런 어떤 제사법을 단 어떤 순간만에 그걸 다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죽어주셔야 됐어. 너가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네가 아무리 오병이야 뭐 여러 가지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리고 막 별짓을 다 해서도 너는 죽어줘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왜냐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으니
근데 갈라디아서도 읽어보면요, 참 답답한 거야. 갈라디아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했거든요. 복음을 잘 전했는데 어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제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자면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할 일을 다시 받아야 된다고 누가 막 얘기 나와요.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율법이 다시 살아난다면 너는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율법의 의무를 했으니 징벌을 하얗게 도말해버리셨다. 이제는 너희가 율법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 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은 이제 믿음을 하는 게 더 지금 쉬운 거죠. 오히려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죠? 우리를 알게 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얼마나 감사해.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올라가시기 전에는 성령이 머리에 머무르셨지, 이렇게 심령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너에게 위기라고. 네. 왜냐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심령을, 그 성령을 속에다가 넣어버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해, 여기 우리가 읽은 22절에도 보면은요, 만일, 중간에 말씀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23절에 가면은 이 적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내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을 낼 거야. 나는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여.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처럼 바퀴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았다가 불에 던져 사줍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주님 약속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주이나 신주인, 신는이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셔. 내가 긍휼을 자를 긍휼이시고, 내가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하고, 내가 사랑할 자가, 미워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택함을 받는 정하고 부르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이상하잖아요. 물론 좁은 문이, 우리가 볼 땐 좁은 문이지만 하나님 볼 땐 다 넓은 문이라고 얘기하셨지.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죠? 네가 볼 때는 좁은 문이야. 너희들은 네가 뭔가를,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어려운 것도 아니요, 힘든 것도 아니요, 무거운 것도 아니요, 멀리 가서 가지라는 게 아니야. 힘이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내가 한다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약속이 있어야 되고 주님 정하시고 부르셔야 돼. 씻는 자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면 누가 그럴 거 아니라면 씻는 사람이 없지 어떻게 자라납니까? 아니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걸 가만히 묵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 심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 물도 안 주는데 어떻게 자라게 하세요? 심고 물을 주니까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그랬더니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 보세요. 예를 들면 그냥 말, 문자 그대로, 뭐 민들레 막 호시돼가지고 바람이 날라오기도 하고, 어떤 막 짐승들이 먹고 다 따먹고 와서 이제 여기저기다 배설하다 보면 거기서 시간해가지고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이 비주니까 내리지. 그 자라게 물을 주시는 거지. 결국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정하고 부르고 내가 너를 의롭다 했어. 이제 이러실 것은 하나님이야. 내가 시작해갖고 내가 해. 천국에서 신자는 다 뽑혀. 너희 사상과 소행이 사람한테 말려면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열매로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다 승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 택한 자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느냐가 문제야. 근데 우린 약속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아무래도 정말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고 이제 나중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하셨잖아. 열일 남아 살았대.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걸 가서 전하라. 나중에 함께 낙원에 있잖아. 그럼 어떡해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저는 옛날에 처음에 그 말씀 받았을 때 제가 얼마나 무지했나 몰라요. 저는 당연히 좋은 일 많이 하는 거는 그냥 육신의 좋은 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나 정말 죄짓지 마라 하는 것은 죄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밥 먹는 신앙에 이걸 빼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밥 먹는 신앙에 오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일은
하나님이 관련된 게 좋은, 영적인 게 좋은 일이다. 죄는 영적인 것을 벗어나는 게 죄다. 이게 이제 밥 먹는 신앙. 그 다음에 이제 단단한 걸 씹어 소화하는 이 신앙이 오니까, 아, 좋은 일이 예수님이다. 나쁜 건 주님을 떠나는 거다. 회개라는 건 주님을 벗어나는 게, 죄라는 것은 주님을 벗어나는 게 죄고, 회개라는 건 주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다.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너무 합당하시다. 할렐루야. 이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놓은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걸 깨닫냐? 지식이 이걸 깨닫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제는 삼아서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기며, 이제는 자기가 이제 아무로 고륙이 자기가 막 그 고륙 친척이 구원받게 자기 이름이 막 생명체에서 지워져도 막 자기 좋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감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살아도 어려우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죠. 자기가 그 신앙이 너무 알고 있는 게 너무 이 아주 가슴에 사무쳐서 너무 신앙 깊은 곳에 그럼 이게 축복이라서 정말 이것을 깨닫게, 예, 우리 모든 그 자기의 어떤 고립과 친척들이 이것을 깨닫는데 이게 니곱다만은 더 축복은 이 세상에서, 하늘에서도 없으니까. 그걸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나머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이 절대로 어떤 그런 죽임을 당하냐는 결코 없다라고 우리는 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버려지고 이제 그 다음에 얼마를 얻기 위한, 나중에는 얼마를 얻는 거죠. 많은 게 다 하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하늘의 물결같이 많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는 이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다 씨가 아니라 정말 이삭에서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을 따라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야곱에서 또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있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좁은 문이지.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넓어. 다야. 하나님을 말미암은 거는 낙타도 바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 하실 때 능치 못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다 돼.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게요? 이게 이제 23절 말씀, 우리가 아까 24절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 돌 감람나무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 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말로, 원 가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그죠?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얻겠느냐는 이런 의미인 거죠. 저들이 정말 잠깐 하나님 화목해 하기 위해서 잠깐 버렸지만, 저들이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다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 같은 그런 이제 믿음의 제자들 같은 믿음이 있었고요. 계속 예리내려 오면서 바울 같은 신앙을 계속 오고 온 사람들이, 그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약속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오고, 지켜온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그럼 이방인도 마찬가지야. 이방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러 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정하신 사람도 있어요. 부르신 자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느 것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 온 땅에 통한다고, 하나님은 막 불러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씻는 자나 물주인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다니엘아 다니엘아, 막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불러내신 거예요. 아, 저는 그렇게 그런 정확한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골치 아파. 불러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청이 들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자를 여기다 보낸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발로 왔다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돌아오면 되는 건데. 그래,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라고 여러분 약속 있는 자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더 어렵대요, 제 말이.
뭐고 어렸냐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여러분 너무 정확하잖아. 들릴 귀가 있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귀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들릴 수 있는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눈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세상이 다 깜깜하면 2.0, 2.0 눈이 있어서 못 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게 하시니까, 하나님 들리게 하시니까, 하나님 감동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고 약속이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님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이제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감화로 놓칠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우리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요. 믿음이 영생이잖아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왕의 침묵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아, 네. 너는 나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라.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정말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 네.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지. 계속 그 사랑을 누리라고. 그 구하고 찾아야 나의 사랑자, 나의 사랑을 보고 싶다. 빨간들을 찾으면 아, 네.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네. 아직 못 만났어요. 만날 때까지 찾으라고. 네. 주님 계시는데 왜? 지금 살아 계세요. 역사하신다는 거 알잖아. 네. 지금 우리 상상이나 추상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진짜 하나님 실제고 현실이고요. 네. 진짜 우리의 체험이라니까. 네. 느껴지잖아요. 가슴에서. 네. 그냥 비만 와도 그냥 바람만 불어도 막 태풍 막 그냥 번개만 쳐도 정말 예수님 오시는 소린가 막 이런 누가 가르쳤어? 이게 본능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디 가서, 죄도 못 진다니까?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라면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교한다고 설득한다고 여러분 변화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 불같은 눈치가 보이시는 그런 느껴지는 게 여러분이 느껴질 때, 여러분은요, 정말 작은 죄도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금방 반응해요. 제가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막 이 속에서 예수님의 감동이 막 여러분이 느껴지면은, 여러분은요, 그냥 뭐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행동이나 굳은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조신하게 되어 있다고. 그냥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사자같이 담대하게 되어 있다고. 그게 이제 삶의 실체고 현실인 거지. 네. 믿습니다. 막 구원을 내신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응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냥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야 막 그냥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전기가 막 완전히 그냥 막 강력한 물두가 막 그런 것처럼 어느 때는 막 완전히 그냥 막 미칠 것처럼. 네. 그죠? 정말 주 앞에 죄송하다. 열심히 못한 게 너무 미안하기도 어떻게 너무 미치도록 사랑해서 막 사모함이 뜨거워가지고 막 정말 진짜 세상에 막 모든 것도 다 그냥 거절할 때가 있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심히 깨닫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정말 분나게 하고 막 잃어버릴 때 못할 때는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지고 나면 막 너무 열받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를 분나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하고 막 예수님의 사랑이 막 우리에게 막 멈추면 막 그 뜨거움을 체험하고 나면 막 그거 잊어버릴까 봐. 주님 제발 이 마음, 이 기쁨, 이 느낌, 이 사랑, 이 은혜로 그냥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체험하잖아요. 네. 그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어떤 그 느낌, 사랑의 느낌, 사랑의 감동. 이것이 여러분의 그 뜨거운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막 다 불 붙여주셨어요. 네. 생명수에 막 그 생명수를 여러분을 다 시원케 하시고 네. 성령의 불로 막 덮여서 막 여러분의 육적인 것들이 막 세상적인 것들이 막 다 태워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이게 태워진다고 이게 다 목적은 아니죠. 태워지는 건 목적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현상이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막 무리고 사는 게 그게 네. 목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인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6절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가루는 뭐예요? 처음 익은 가루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처음 익은 그 곡식 가루. 그 다음에 이 뿌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조상을 의미하고, 이 뿌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계시죠. 당연히. 그 다음에 떡덩이나 가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11장 5절의 말씀에 사절의 말씀에도 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남겼다가 그 당시가 너무 최악의 상태라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 신에 아세라 신에 완전히 그냥 무릎을 꿇고 나고 막 나머지는 좀 도망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또 우하다가 막 한 또 150명씩 또 불에 숨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냥 무릎을 꿇고 아니면 이제 안 꿇는 사람들은 죽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엘리야가 볼 때는 정말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지막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는 거야. 그 가뭄에 7천이라는 숫자, 엄청난 숫자 열변을 얻는 거야.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이와같이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이 땅이 소금과 같이 되고 고물한 것이 됐다고. 지금도 우리도 봐요. 하는 거 봐봐. 정말 하나님 택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운 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택하심을 따라 난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죠? 10명이 있었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택하심을 따라 나온 자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만 알아. 근데 너희 밖에 나가가지고 너희를 사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돌았다고 해.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저 완전 돌았어.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근데 성경이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너희가 이 큰 예루살렘 성을 승리하면서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사겠다고 얘기했어. 근데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얼마나 없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런 남면, 그런 즉 이와 같이 은혜를 따라 우절해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주님에는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루터기조차도 없으면 정말 희망이 없죠. 우리가 그루터기야. 그래서 여러분 잘나가지고 여러분이 잘해서 그루터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남은 자가 구원받는 그 남은 자가 잘나가지고 남은 자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남은 거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남은 하나님의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죠? 세상을 벗대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갈만한 여자들아 세상과 벗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증오과 안목의 증오과 이 땅의 자랑이니 이 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왔어. 저분은 어떤 땅이고 옷까지 다 낡아서 없어질 것이야. 너는 거기에 서지 마.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그걸 만지도 보지도 그 서지도 않는 게 본 그게 주님이 그런 데서 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100번, 1000번 변화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돼서 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약속이 때문에 변화되는 거고 변화되니까 단단한 것은 약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약속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 특별한 사랑이 정하신 거야. 부르셨다는 거야. 부르신 자를 의롭다신다는 거야. 의롭다는 것은 진행이 아니에요. 부르신 건 과거고 정하시고 부르신 건 과거고 지금 부르는 것은 진행형이야. 지금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사랑하니까 칙칙하시는 거야. 시험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막 때리시는 게 그게 주님이 막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하시고 반드시기 때문에 채찍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영원하게 하실 거란 말이야. 이건 미래란 말이죠. 미래를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훈련을 받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셔야지 정말 막 그 다른 생각하시면 이거는 마귀가 죽는 거야. 우리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의 사랑의 부르심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거야. 육적인 것들을 다 뽑아내고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의 삶은 죽으니까. 영으로 살아야 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돌감나무인 우리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접을 붙이셨죠. 하나님의 그 진행에다 뿌리에다가 접을 붙이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뿌리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친 우리가 이제 18절에 보니까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그죠? 너 자긍해. 네가 되는 게 아니야. 뿌리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너는 가지야. 하나님 포도나무예요.
그죠?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도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절로 열매를 맺는 거야. 많이 열매를 맺는 거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육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밖에 버려 말라서 사람들이 뭐하다고 던져 불에 살린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열매는 뿌리서부터 맺는 거지, 나무 가지가 맺는 게 아닌 게,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거야. 그래서 너 자부하지만, 잘난 척 하지만, 똑똑하지. 니가 한 게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고, 뭔가를 뭐 너가 했다고, 원래 아버지로부터 나온 사람은요, 영광을 아버지로 돌린다고 했어. 스스로 영광을 받는 사람은 가짜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돌아 주님께 갈 수 있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너희가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내가 아버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을 거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거하는 자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거라고. 이 말이 너에게 거하고 네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러면 이루어.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지. 육신을 위해서, 아니 썩을 것을 위해서 구하게 되는 거지. 제대로 정말 안다면 비교할 수도 없어. 이 천하고 천박하고 이 나중에 같이 오는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정말 되게 가치긴 하지만 하늘나라에 비하면 정말 비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죠. 감히 어디다가 어디를 비해. 감히 어디 썩을 것 같다, 썩지 않을 것에 어디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데다 갖다 비할 수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썩을 것에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을 끌어내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우리는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구별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 이 얘기 듣고 성질내서 간 사람이 있다니까. 아니 사람 믿고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이런. 나중에 들은 소리지만 이 모르는 거지.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천국의 맛을 겨자씨만큼이나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서 누리고 그것을 맛을 봐가지고 여러분이 그게 싸게 타가지고 여러분이 그 은혜를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말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정말 주님을 말미암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하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구원이 하나님께 말미암으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지 가지가 꿀을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네가 무슨 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래? 예수님이 너를 보내줬으니까 너가 가는 거고 그게 긍휼을 입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고 그가 너를 끌어올리니까 들어올리니까 네가 들어올라갈 수 있는 거고 휴고 당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네가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안 돼.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얼마나 악하고 교활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자기주의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고 얼마나 기복적인지를 우리는 너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아주 구레이 같고요 벌레 같고요 아주 그냥 이따 없어질 안개와 같아. 짐승이라니까? 짐승의 수야? 사단의 수라니까? 똑같아. 깨닫지 못하는 멸랑한 짐승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를 판단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제시해 두셨어요.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이겨. 사랑하는 사람은요 미워도 이뻐 보여요. 그냥 나쁜 말 해도요 그냥 아주 불쌍하고 귀여워.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그냥 아유 그냥 별짓을 다 해서 아이고 이뻐라 막 이렇게 된다고. 근데 미워하면요 이뻐도 미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쁘게 하고 이쁨을 우리가 마음 감동을 받거나 미움을 감동을 받는 것도 우리 속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처럼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시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훈련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록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받을 만한 기록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 육적인 막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 그러나 자기 일 세우려고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에베스페 되는 거야. 다 있었어. 열심도 있고 수고도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정말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정말 게르지 않고 자칭 유대인이나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것도 드러나는 영적인 교회였는데 하여튼 예수님 첫사랑만 빼고 다 있었어.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자기가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어요. 하나님 말씀 다 하셨다는 거 다 이뤘다는 거 다 이뤘어. 그러니까 약속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잖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받았잖아. 저는 받았잖아요. 제가 참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대. 첫 단자 넘어질까 조심하래. 그러니까 끝까지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약속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끝까지 가는 게 내 힘으로 내가 어디가 진리고 어디가 주님 기뻐하는 곳이고 어디에 방향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갈 수가 있겠어. 성령 하나님 오셨잖아. 그거 안내하시잖아요. 성령님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은 역사시잖아요. 안전의 보장물에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성공을 만들어주시잖아요. 내 삶에 기뻐하는 것으로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켜주잖아요. 결국 주님이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하나님께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으면 너희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아끼세요. 저는요 이거 20절, 21절, 22절 모두 다 저희가 믿지 않으면 꺾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섰다라고 얘기하고 그죠? 20절에 말씀이 되니까 믿지 않냐면 꺾이고 믿음으로 섰어.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들이랑 더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어느 때 우리가 정말 강팍한 오늘날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비우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맡기고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속하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너를 더불어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먹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이게 추상이 아니에요 상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실제고 현실이고요 이건 우리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막 우리 삶 속에서 막 개입하시잖아요. 네.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꾸 만져주잖아요. 잘못될 때는 혼내주고, 어제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고, 어제는 환성으로도 얘기해주시고, 살아계시니까. 어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어느 때는 매질도 하시고, 결국 내게 버리려고 어휘어휘 간대.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려고 하나님 계속 여러분을 수련회 가주시라고. 하나님 계속, 너 가! 그러면은, 야, 꿈속에서 막 무섭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이번에 안 가려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너무 신령해서 또 막 그 소리가 왜 나는 안 들리지? 막 이렇게 또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라고. 안 듣는 게 좋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들리는 거 없어도 그냥 여기까지 왔잖아. 그리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한 가지 우리가 사모하잖아.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는 어떤 큰 의미가 우리 신령 가운데 막 역사하시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그거면 돼. 그리고 말씀 주셨잖아. 말씀에. 그리고 내가 못 알아들으면 들을 수 있는 여기 말하는 사람을 또 주님이 주셨잖아요. 네. 그죠? 제가 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는 예수님이 세답이고 정답이라고. 네. 정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밑에 정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 풀라고 막 난리도 부르고 장난 아니야. 우리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면 막 뛰어가든 달려가든 날아가든 아이고 저것들 다 이 안으로 와야 돼. 네.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와야 돼.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여기 계속 말씀처럼, 예, 그럼 원가지, 이게 아끼지, 이게 조심하라는 거 아끼지, 원가지가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는, 이거는 불순종하는 새끼들한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새끼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너희는 평안하라, 평안을 지녀, 평안을 지어라, 평안을 주어라. 내가 너를 평안을 좋은 곳이라, 칼과 불을 던져라.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제가 주님을 알잖아요. 제가 주님의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제가 주님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하자니 끝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지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막 그냥 업어주시고 생명사업을 쌈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안고 가시잖아요. 주님 사랑이잖아요. 그래요.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22절부터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하나님이 인자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누군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달도 안 맺는다. 나는 참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참 농부라고.
우리 내게서 가시 많이 맺는잖아요. 아버지께서 가시 많이 맺도록. 예. 그러나 맺지 않는 자는 이 가시 하나님께서 이를 제해 버리실 것이고 가시 맺는 자는 더 많이 가시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니 이거예요. 이게 내가 너에게 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분하게 하기 위한 거야. 근데 왜 뭐 어미하시겠어요? 근데 어미하는 자들에게 어미야. 강박한 자들에게 강박함을 나타나시고 긍휼한 자는 긍휼을 역사하신대. 근데 우리는 정말 주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 어미하면 어디로 가니까 주님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끝까지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누가 야 됐어 가짜 너네들 이래도 아니야 그래도 주님 사랑해. 내가 볼 때 너희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절 어울리지 않아. 너희들 가짜라니까. 그래도 달라주기는 중이에요. 그래도 우리 죽어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글 떠나 어디로 가니까. 하늘에 올라가시다 님이 거기 계시고 내려가시다 님이 인구에 자리를 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떠나 어디로 가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됐는데 어느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랑을 또한 준 게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막 아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는 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택하실 거예요. 알아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미함을 인정하고 어미함을 보라. 어미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어. 무서워. 두려워. 떨리라. 그래서 너희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20절에. 그런데 만약 하나님 인자 안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면 되리라. 하나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잘 얘기하시잖아. 이 사람들을 보니까. 저희 믿지 않으면 더, 끝에, 우리 24절 끝에 마지막 얘기는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오면 접붙임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접붙임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해보면 그 어떤 말씀이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간다.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목적이 본질이 핵심이 우리가 생명이 우리가 막 어떤 우리가 막 여기 말씀대로 막 저와 더러운 것을 제해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막 우리가 막 뭔가 변화되고 막 부드러운 사람을 강박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으로 그냥 막 안 되는 사람이 막 아주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찾아가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죠? 너희가 버리고 그다음에 그 부자 청년에게 얘기하죠. 네가 있는 재산을 버리고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 하나 되는 여기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네. 여기가 우리 목적지고 최종 네. 네. 우리가 정말 넘어야 될 고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내가 이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길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쌓나이까.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 오는 것 우리를 끌어들이시니까 그가 나를 친구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네. 우리가 너를 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 삶이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네. 친구들이 너를 사랑하니 바탕하리라. 너는 날 인자심함을 품고 도장같이 바래라. 사랑은 죽음같이 가오며 표면 음부같이 잔혹한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하더라.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이 많은 물이라도 꽂히지 못하며 홍수라도 어물하지 못하라니 사랑이 가산을 주고 이 사랑을 시기해서 가산을 주고 바꾸랄 줄 알아 오늘 멸시를 받는데 그리고 우린 예수님만 품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그 사랑 안에 그냥 거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에 거해. 아멘. 그러면 돼. 아멘. 어려운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멀리는 게 아니야. 무거운 게 아니야. 신이 가까이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아멘. 내가 다 이루었어. 넌 나만 따라 못해. 아멘. 네가 뭘 하려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을 그리지 마. 그냥 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뭐 한 번 기다려 더 자만에 빠지고 자기가 더 그런 삶을 살려다가 막 완전히 교만해져 버리고 막 귀신 쫓다가 막 귀신한테 완전히 그냥 일곱 귀신에 들어가가지고 많이 미쳐버리고 그죠? 이러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할수록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의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신 쫓아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완전히 거룩함을 입히면요 귀신은요 냄새나면요 쫓아내서 또 와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완전히 쌓이지 않으면 결국 냄새나잖아. 인간의 모습이 냄새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귀신 쫓아내서 또 혼나고, 그럼 맨날 귀신만 쫓아내서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귀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린다니까. 열심히 쫓다가 결국 주님의 사랑에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쉬운 걸 너무 어렵게 가잖아.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잖아.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렵고. 자기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하나님 하시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주님 붙잡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나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이 기대가 돼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이 뒤에 말씀이요. 정말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는 그냥 11장으로 다 끝내도 될 수 있는 말이라니까 진짜 중요한 말들이 11장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끝에 가면 아멘으로 끝나버려요. 11장까지 굳이 안 해도 돼요. 예, 11장부터는 이제 보면은 이제 다른 막 사회에 대한 인간관의 관계, 사회의 관계, 교회 성도와의 관계, 이제 인간, 이제 이런 어떤 열매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근데 본질은 11장으로 끝나면서 아멘 해요. 근데 마지막 장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데. 뭐 식욕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음식도 잘해가지고 밥만 또 내야 되겠고 어쨌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25절에서 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비밀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비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자는 안 된다는 걸 확실하게 여기서 못을 받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이 이제 뒤에 말씀이 있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도 그냥 완전히 그냥 와, 정말 주님의 능력과 막 주님의 그 어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막 이성에서 완전 이제는 막 아, 막 이성에서 막 감동감화가 되니까 다른 얘기 아니더라고요. 아는 게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게 깨달아가는 게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멋있어요. 주님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주님한테 사모할 분이 안 계시고 정말 더 주님한테 들어가야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완전한 축복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들이시는 거야. 친구로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친구까지 가는 거야. 친구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아시죠? 친구의 침대 안에 안방 침대 안에는 아무나 안 들어가요. 그죠? 정말 사랑하는 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계단에 장막 같아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외워주시오. 비록 검은아 아름다운 거야. 할렐루야. 인간이 아주 냄새나고 못생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비록 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아름다운 거야. 솔로몬의 정말 휘장같이 하나님께서 화려하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진짜 친구에 들어가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쏟아져서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든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느낌이 이 안에 감동이 여러분에게 전해지시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을 주는 예배야. 감동이 내가 받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지금 전하기를 원하는 거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막 산에 들어가고 막 그냥 덥잖아요. 상쾌하고 막 봄바람 막 가을바람 막 산꼭대기 가면 막 힘들게 땅 뻘뻘 올라가다가 막 가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거기다 그냥 수박 하나 그냥 시원한 거죠. 아삭아삭 먹으면 그냥 아주 그냥 속까지 뼈속까지 시원하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을 막 시원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좀 예수님을 더 보고 싶어 참고 막 더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이 막 일어나시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